제가 마스터 레이븐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봐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딱 처음에 이제 사자 맞는 거 보고 아, 이분 퍼즐을 좀 하는 타입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대초. 이게 초콩 대방 연속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요, 되게. 아우, 시작 좋네요, 예. 아, 저 원래 대회 때는 그냥 그 커마를 저 빨간색 카드야 저것만 써요, 예. 오. 랭메 할 때는 뭐, 다른 거 쓰는데, 오오오. 아, 저도 이제 긴장을 마냥이 보이죠, 막. 콤보 미스 많이 나고. 아우, 여기서 좀 위기감 느꼈어요, 이거. 레드 맞았을 때. 뭐 했니, 너? 왜 저랬을까요, 쟤? 하는 짓이야. 저기서 왜 레이저 칠쓴 거지? 아, 힐 엣지 맞았고. 아, 왠지 올것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밀리는 것 같죠, 이거. 근데 기원초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거 봐, 아바 오른발도 안 나갔어요, 지금. 아무튼 멘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2대1로 시작하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오, 잘 맞았고. 최대 데미지 주려는 우리의 이카리님. 이야, 잘 이겼다. 오, 오! 아, 여기서? 기원초가 싹 나가줬어야 이게 멋인데 그게 안 됐네요. 이거 1프레임만 늦었어도 제가 레드 맞고 역전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오, 카운터, 하이킥. 이제 하이킥 콤보가 전부 없어진다 해가지고. 오히려 간접 버프라고 생각해요, 팔에서는. 오. 아우, 깔끔하다. 저럴 뻔 늦었다. 이야. 6RP가 뭐지? 2P 기준 6RP 말하는 거구나. 93 1타. 와. 오우, 상대방도 좀 긴장했나봐요. 한점 뺏겨가지고. 많이 실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되게. 다들 이렇게 오메가 되고 맥메를 잘안 돌리는 것 같아요. 다시 올리기가 힘드니까. 정확한 14프레임도 이렇게. 야, 흘릴라 했죠? 그니까, 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평소처럼 게임하는 사람이 좀 결과를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항상 게임할 때 까불까불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했지? 오오오오! 오! 야, 아깝네요, 이거. 야, 1프레임만 빨랐어도. 야, 진짜 운도 없다, 말해, 방금은. 운이 안 좋았네요, 저거. 와. 노슬라, 진짜.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은근히 빠르고. 여기서 어떻게 했지? 오!
하나요? 데뷔로? 이야. 저 맛을 가져야지. 이야. 저 맛을 가져야지, 그쵸? 그래서 이래서 좀 통과로 떠 있길래 저는 클라우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일본어 설치했다가 오버워치 할 땐가 그 자동으로 이제 한자 떠가지고 뭐 에러 나가지고 뭐 튕기고 이래갖고 지웠던 것 같아 그냥. 아 이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니까 플스에서만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닉네임을 처음 봤는데 아예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플스 잘하는 사람들은 스팀 오면 신세계인가봐요. 엄청 잘한다. 더 라운드 3 파이트. 야, 다 쓰는 거 봐. 기온초 한 세 번은 쓴 것 같은데 그래도. 퍼펙트. 라운드 4. 파이트. 아, 저걸 띄웠어야 된. 저게 내가 실수한 거구나. 아, 저도 못 띄우고. 우와, 진짜 빨랐다, 그죠? 그래서 첫 라운드는 너무 스무스하게. 두 번째는 제가 맵을 골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을. 시작이 좋아요. 강제로 웨이브 두 번 치고 들어가서 벽광 때리기. 아, 벽콤보 때리기. 아, 이건 되게 잘하시더라. 오, 저걸 알았네. 오. 라운드 2. 파이트. 아우, 벽걸이 잡고. 일부러 좀 타이밍 늦은 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막더라고요, 저분은. 원래 사람들이 늦는 걸 잘 안 막는데 저분은 반대로 늦은 걸 막더라고요. 되게 의외였어요. 플스 철권이 그런 것인가. 아 좋았죠.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레이지 드라이브. 여기서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됐지? 아 너무 멍청하게 맞았다. 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맞았냐. 아, 또 이거 기원 조세련화가 이거. 아, 여기서도 실수한 게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다음 판에 나오나? 어이구, 어우 나이스. 다음 판에 나오나? 제가 저기서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보고 다시금 뇌리에 좀 기억해놔야겠다. 여기 없던 것 같아. 아이고 여기 되게 만드는데 터지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진짜 잘했거든요. 어라라라? 이겼네? 다음 판에 나오나? 오, 딱 좋아요. 이 콤보 잘 넣었다. 야, 이게 안 죽나? 야, 이거 진짜
신기하잖아요, 방금 거. 와. 톡! 와, 진짜 빠르다. 이게 앉은 상태인 줄. 순간 저거 초풍 써보아서 허쳤길래 이제 반사적으로 초풍을 쓴 건데. 근데 육부찌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게 2타까지만 쓰면 14까지 확정인데. 너무 약하게 때린 것 같은데요. 와, 역해라고 저게 피해지네. 오, 나이스. 뭔 콤보죠 이거? 어, 여기서 또 앉더라고. 아니 나는 레드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앉길래, 이야 대단하다 싶었어요. 되게. 어, 초풍 두 번 입력한 건데 입력이 씹혔나봐요 방금. 나 말려버렸어 이거. 아 까비. 이렇게 해서 2회전 기분이 많이 긴장되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회사적으로 내려오니까 뭐랄까, 에이 뭐 지면 지고 뭐 말면 말고 이런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점점 편안해져요. 되게 긴장감도 조금 사라지고, 에이 그냥 게임이나 좀 오래 하고 갈 수 있게 해보자 하는 마인드가 되고. 예, 내려놓고 했어요 진짜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막 너무 잘 돼. 플레이 보세요. 좀 여유가 느껴질걸요 아마. 와, 이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막 기원초도 나가고 막 다 했는데 결국 미스가 초풍과 시프트가 이렇게 딱 그 눈앞에서 안 마주치다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안 들어가고 좀 침착해지더라고요. 막 괜히 이렇게 웅변당하기 싫어가지고. 아, 방금 마신이었거든요 저거? 마신 나갔으면 맞은건데. 와, 농력장. 야, 씨, 레드스로 딱 가는데 여기서 쉬프트를. 야, 씨. 저때 딱 고맙더라고요. 커킥을 날려주니까. 제가 나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저분. 아유, 와. 외노포를 보자마자 제가 반응했네. 여, 어떻게 먹었노. 오, 이득에서 짬발. 스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건 기억이 나는 게 저번에 좀 손이 굳어 있었어요. 처음에 스팀을 이제 두 번째 습관에서 그런지 살짝 굳어 있었었거든요. 점점 진화하는 저분의 스티브가 보이게 돼요. 앞에 자주도 똑같이 2선승에. 저기 뭐야. 세계대회처럼. ATL 룰이랑, 와, 진짜 아예 똑같아요. 예. 콤보 보세요. 와, 뭐 저런 거 쓰고 있죠, 막. 긴장이 풀려가지고. 야. 아우, 스텝을 아프다. 여기서 어떻게 되지? 와우. 라운드 3. 파이트.
점점 변화하는 이분의 스티브 나옵니다 이제. 오, 여기까지 잘 봤고. 방금은 이제 풍진 2관 쓴 건데. 기분 좋게 미스 넣자마자 한 보따리 두드러 맞네요, 이거. 오. 와, 저기서 벽홈이 안 되다니. 등드름. 근데 제가. 뱀프 시롤이 스티브한테 있다는 걸 아예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 먼저 내밀었어야 되는. 제가 아까 나락을 연속으로 건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이 이제 나락 의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과연, 대필소도 보여주나요? 이런 뭐야 이걸 마무리를 못해버리는. 남들은 별 관심 없어요. 이 딱 본인들만 이 거의 뭐 프라이드 싸움이죠. 동캐전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시계키 이상 중심권 10프레임 정확한 딜캐. 오,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카운터 났어요. 초풍을 눌렀겠죠 아마. 아, 육구발 안일하게 쓰면 안되죠. 거의 뭐 봉인기급 기술이라 저게. 이 칼이도 위험했죠 방금. 요. 요호. 또 그 카즈야 동키 전에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뭐랄까 누가 먼저 기원초를 먼저 쓰냐에 또 이런 자존심 싸움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둘 다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기원초를. 우와. 방금 저거리면은 웬만하면 원잽도 닿기 힘든 거리여서 바로 인선풍으로 딜캐를 해버렸죠. 아, 왜 오른손 안 눌렸니? 야, 우종 선택. 좋았다. 아, 이 초풍만 습관. 요. 와, 난 저때 되게 놀랐어요. 저 삑사리를 대부분 약하게 때리는데 저기서 정확하게 초풍 넣는 것도 놀랬고. 여기서 어떻게 됐더라? 어우, 선빵. 저분이 4원맵을 골랐어요 이번에. 라운드 1 파이트. 어? 안 돼. 퍽. 와, 딜 잘 쓰도 되게 어려워. 아, 전 저렇게 하면 밖으로 빼줘올 줄 알았는데 못 빼주고. 방금 낚시 한번 했어요. 반지게 치면은 저는 상대방을 리스펙트 했어요. 초풍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믿고 그때 토퍼를 한 거죠. 상대를 믿었어요 저건. 와. 아이고 저게 저는 4자를 찍은 것 같은데 딴손 미스가 납니다. 이번에 안 와줘 상대가. 반식이 서라도. 와, 여기서 상대 콤보 센스 기억나요. 저 어떻게 때렸냐. 우정하고 앞봉 발랐어요. 보통 저기서
생각 없이 그냥 가드하려고 일어난단 말이지. 그게 저기서 움직이면 아픈 건 확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센스 있는 콤보를. 아, 이 속질했어요. 하지만 스파운이 잘 됐고. 야. 라운드 4. 파이트. 야, 어서오세요. 방금 저게 머리 위로 지나간 게 좀 신기했어요. 당연히 가드가 될 줄 알았는데. 쌤쌤이 됐네요. 방금 저는 뽑아를 안 받았고. 어. 와, 이타가 맞나? 귀여워. 여기서 너무 쫄렸어요, 되게. 나 잘못 맞으면 한 번에 죽는데, 이런 생각? 야. 상대방이 이제, 우리 집 자식도 귀한 집 자식이라 요즘 반말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해서 유유상이랑 저랑 하게 되는데 이분이 샤오유를 픽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유가 되게 힘들어요. 좀 상성적으로도 뭐 카즈아가 불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아, 이게 샤오유가 닿는 게 없어가지고 기술이 괜히 내밀다가 이렇게 제가 봉변 당한 적이 많아서 지금도 막 많이 참고 있는 거 보이죠? 막. 함부로 안 때리고. 오, 이거 콤보 많아. 어이구야. 어이구, 이거 정축했으면 위험했죠, 이거. 어떻게 되지? 이야, 첫 라운드 아주 스무스하게 갑니다. 유유상이 진짜 노련한 게 좀 나와요. 게임 하는 거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알고,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저분이 예전에 그 게임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했었다더라고요. 또, 이 칼이 이거 김치랑 쓰다가 아주 꼬대게 맞았네요, 이거. 아이, 초풍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외종으로 건졌어야 되는데. 네, 어찌어찌 뭐 벽으로 잘 갔고. 오오오. 네, 일본에 그 일본에도 타이토 스테이션이라고 이런거 와 타이토 스테이션이라고 그 오락실이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요즘은 확실히 철권 유저들은 잘 안 가죠, 막. 뭐, 오프라인 대회 있을 때는 가는데, 사람들이. 와, 진짜 잘하지 않아요, 되게? 카즈아 상대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오. 와, 저 초폴 안네. 야, 기원 띄우고 초풍이 됐네요, 이거, 그죠? 기원 띄우고 초풍. 어찌어찌 초풍을 맞췄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 결과를 예측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와. 먹어서 치워야겠네. 라운드 1. 아, 저 잡히나 진짜 오랜만에, 예. 상대해봐가지고. 저 진짜 기가스로 바꿀까 고민까지 했어요, 진짜로. 요 패턴도 알더라고요, 이거. 이분이 상당히, 진짜 게임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도 다 알고, 이제. 아, 이때 제가 실수한 게 또 뭐였냐면 여기서 바로 레이자치를 썼어야 되는데 아, 괜히 2타 넣어가지고, 그죠?
아, 이때 되게 좀 망연자실, 되게 좀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저것도 방금 집산 맞는데 너무 이제 확신이 안 들었는지 늦게 때린 거예요 저거를. 와, 이거 진짜 콤보 센스 쩔지 않아요? 바닥 대보러 넣는 것까지. 이때 좀 멘탈이 진짜로 멘탈이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될 뻔했어 저 때. 와, 진짜 이때 캐릭 바꿔야 되나 고민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쫄린다. 지금 봐도 쫄린다. 대회다 보니까 또. 오, 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아이고, 오지마, 씨. 절대 못 쫓아감, 이거. 아니, 이 거리에서 안 맞는 것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거? 와. 아니, 저, 검이 코앞에서 뻥과를 찾는데, 그게 안 맞네. 스티브였던 것 같은데. 스티브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오. 와, 이걸. 이걸 따라가네. 이야. 제가 일부러, 저기, 뭐야. 처음에 앉아 나락 썼다가 계속 왔길래 이번에 빠른 나락 썼는데 저걸 가서 해버리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아, 역시 여기서도 제가 또 실수한 게 밟았어야 되는데. 아, 이 보라님 느낌이에요. 예. 마사카토 못다가 가슴이가 잘 없잖아요 막. 근데 이분 플레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안고 일어나고 안고 일어나고 안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플레이어죠. 예.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파회해 나가는지. 또 횡치고 안고 기원 정도 타이밍에 나오는 것도 서서 막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귀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기려면 딱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오, 잘 참는다. 이제 여기서 이 횡치는 이유는 나락각을 일부러 이렇게 맞추면서 상대방이 나락을 의심하겠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때. 저는 모든 캐릭 이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캐릭터가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방금은 카즈미가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에서 빨리 떨어져서 안 맞았네. 저 지금 매장시키려고 일부러 유도 질문 하지 마세요. 예. 카즈야는 엄청 약합니다. 예. 파랑 카즈야 엄청 약한 거 아니냐? 파랑 카즈야 엄청 약한 거 아니냐? 일부러 앉아 나락을 겁니다. 예. 저분이 똑같은 타이밍에 자꾸 앉으니까 제가 머리 좀 아파보라고 앉아 나락을 걸어버립니다. 아, 근데 지금은 앉아 나락 걸다가 카운터가 났죠. 아, 아, 요들원손님 어서오세요. 아, 좀 늦게 왔네요. 저 오늘 저 알았는데 이 창문 열기를 파군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하군이라고 부를 때가 있잖아 저희가. 근데 그걸 하군이라고 하길래. 예, 오늘 제가 경기한 거 그 녹화한 영상이에요. 아, 그니까 승자조에서 이렇게 해봐. 와, 승자조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승자조에서 이렇게 못할까. 저는 너무 떨렸나봐요. 카
사자로 요새 진짜 원체 안 했다 보니까 좀 판단력도 많이 뒤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나분이랑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은. 그분이 급할 때 이제 하단을 쓰더라고요. 저때. 어우야. 기가스가 웬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오늘 기가스 고를까 고민했어요. 진짜 아까 그 유유사한테 졌으면은 기가스로 바꿀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또 앉아 날았었죠. 일부러 저분 똑같은 타이밍에 앉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앉아 날았던 척 하다가 좌동 쓰니까 드디어 걸린 거죠. 저분이. 저분도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저때. 아 뭐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패턴을 하나 쓰거든요. 그때 진짜 경이로웠어요. 되게 지면서도 와 대단하다 장인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 어우 저봐 저런 하단 다 막아버린다니까. 아, 이제 같은 타이밍에 마신 써서 당연히 막을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지리지 않나, 이거? 어. 라운드 4. 파이트. 저 하단 생각보다 길다, 그죠? 아, 이때 대시가 안 나갔음. 아, 너무 열받더라고, 저거. 일부러 벽에 딱 붙이기 위해서 웬 어퍼 포로 이렇게 병머리. 여기서 어떻게 됐더라? 오 노! 하늘이 한번 도와줬는데 두 번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아 저 진짜 여기서 안 끝난 게 진짜 신이 도와준 찬스였는데. 와 야, 이때까지는 아주 분위기 좋아요, 되게. 나락까지도 좋았어. 여기서. 아, 중단으로 한 번 더 쓸걸. 무서워, 아빠. 너무 무섭다. 아유, 제가 다 잘 맞고, 저기서 이 패턴. 와. 와, 이건 상대방이지만, 너무. 그러고 제가 지고, 맵을 미시마 도장으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역캐들은 저렇게 일어날 때 양손을 또 미리 깔면은 작아서 그런지 아예 닿지가 않는 경우가 또 허다하더라고요. 되게. 어이구야 또 앉았어.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오 레아를 쓰다가 세이아를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떠퍼를 했으면 좋았는데. 와, 앉았어. 잠깐만, 앉아 나락선 건데, 미스. 오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좀 날먹이 잘 안 통해요. 저 다들 기본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오 너무 긴장됩니다. 또 보니까 락향 걸고. 오 잘 막아. 오. 세이아로 계속 압박하죠. 저분이 1피 유저라서 옛날에 랭매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1피로 넘어가서 저분을 랭매로 이긴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너무 집중하니까 자리 바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여기서? 와, 잠깐만. 너무. 야, 여기서 거의 이제 승부가 좀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서? 빌레이저고, 벽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고. 앉아놔라. 타이밍 꼬였죠, 저분. 앉아놔라, 쓴 척 하다가. 내 집 안방. 아, 나이스. 와, 그 정도 하단은 보통 맞춰야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운 좋네요, 되게. 앉아놔라. 이제 막 쓰죠, 그냥, 이제? 상대방 머리 아프죠, 이제? 진짜 앉아놔라. 치트키 같아요, 진짜로. 일본에서 되게 럭키 장인으로 또 유명한 그런 선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락스하고, 아, 록스하고 작은 산 모양이 있어요, 저 팀에. 저는 럭키 클로이 할 때 막 저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밟아야 되는데 자꾸 왜 밟기를 안 쓰지? 라운드 2. 파이트. 오. 아, 저걸 못 건지냐. 앞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외종으로 건져야겠네. 그리고 제가 영상도 찍었잖아요. 그 비왼손 하면은 끊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어, 산타 파파 헬로. 확정 맞아요. 네, 확정이에요. 데미지 2 더 세고 확정이에요. 바닥을 깨버립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바닥 쓰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막타를 왜 맞은 거야, 나는? 와, 저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 캬, 호밍기. 그거는 이제 캔슬 안 하시고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펜캔 하고 쓰면은 맞아요. 아우, 이거 초풍 쓴 건데 미스 나서 심심해.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기서 미스 나는 거. Yes, today's tournament in my play. 아, 저거 영상까지 찍고 저거를. 아유, 바보 같은. 저거 영상까지 찍고 저걸 저기서 못 끊다니, 그죠? 이렇게 너무 허탈하게 1점을 줘버렸어요. 아, 여기서 진짜 생각이 많았어요. 아, 기가스 할까.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풍신류, 저기 뭐야, 시간들이 있는데, 아, 기가스 해? 말아 하다가 그냥, 에이, 뭐, 지면 말자, 이 생각으로 그냥 가져 골랐어요. 진짜 여기서도 진짜 고민 많았어요. 에이, 그냥 기가스 골라버릴까. 아니, 시장 나락 좀 보세요, 이 당당한 플레이. 여기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분 되게, 어, 되게 신이 많이 났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근데 이건 반응 너무 잘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좀 위축받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아유. 어, 기원초는 썼으나? 예. 날아가 버렸죠, 기회가. 하지만 다른 기회가 왔어요. 야, 이게 사네? 그래도 15초 게임을. 아, 이 초풍 맞는 각이었는데. 캐릭이 작아가지고, 이거. 또 저기서도 개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개겼을까? 대회 긴장감 이런 거겠죠. 와우, 데미지. 방금도 이게 제벽광 때리면은 보통 일반 캐릭이면은 그냥 이거 확정이더라고요, 님들, 이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거.
몸질환하고 저 보통 벽에 정벽을 거의 붙거든요. 근데 저게 낮은 벽광으로 붙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 상황에서. 오. 오, 졸린다. 어우. 오, 거의 못 이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거? 오. 와, 못 막은 건데, 저거. 행차서 피해졌네요. 에이, 질렀다고 질렀죠, 이거. 야, 여기서 상대가 만약 레이저 아치를 썼다면, 와. 오! 찬스 스팀. 오, 잘 넣고. 오! 야! 어떻게 1대1. 저분이 저 맵을 되게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전 저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 랭매에서 사원 맵이었거든요. 거기서 맵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럭키가 이제 발하고 손으로 찍는 게 양횡으로 피해지는데 제가 횡 살짝만 쳤는데 피해져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때 노린 게 아니라서 원투투가 나간 거고. 오, 되게 안 건져지네. 저때 대종 이타로 그걸 깼으면 됐으려나. 오, 타이밍 가드. 라운드 2. 파이트. 우와. 와, 아깝다. 우와, 외초. 외초로 상단을 씹었어요, 강제로. 이야. 이야. 라운드 3. 파이트. 살짝 분위기 기울었죠, 이거. 야, 이거 막히면 13인 거 알고 있었죠. 예. 내가 럭키 하다가 떠본 기억이 많거든. 아, 와. 그때 요분이 저기 아, 대시로 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야, 이분이 되게 단단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다 막음, 보면. 그 진 앞벙발이, 와, 진짜. 하, 리스크도 적고 좋더라고요. 바로 이제 앉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뻥발이 진짜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단식으로 피해도 카자는 때릴 게 없어가지고 숙이자마자. 야. 라운드 3. 파이트.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침착한 것 같아요, 이거. 와. 스트레이트로 줬어요, 아주. 제가 미시마 도장 고르고. 근데 기가스가 진짜 하드 카운트가 또 요시미츠랑 진이거든요.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가자 했는데. 와, 이거 가면 초풍이 아주 마법처럼 나오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나봐.
이것도 방금 초풍 쓴 건데. 미스. 아깝다. 아, 저거 허치자마자 초풍 쓴 건. 너무 슬프다. 안짱 나락을 좀 썼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아예. 저도 또 떠퍼 눌렀는데. 아, 이상하게 떠퍼가 안 나갔을 때. 노린 건데. 저분이 짠바람에 하이킥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와, 저 진짜 초고지 타이밍.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또 어떻게 막았노? 와. 저, 하단은 다 막고, 맛이 나니까 귀신같이 서서 막아. 와, 씨. 앉아나락을 좀 더 걸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잘 노렸다. 하단, 저기. 막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단 신경 쓰는 거 봐요. 와. 좋아, 좋아. 게임을 아예 안 줘. 짠손까지 쓸 줄은. 혼자 게임 하겠다는 거지. 오, 여기서 분위기 좋은데? 아마 뻥발 카운터 다 죽었던 거 같아. 이봐. 아, 이거. 아, 아쉽다, 아쉬워. 이렇게 해서 제가 6승 2패하고 이 전날 7등 했습니다. 아쉽게. 아, 한두 번만 더 이겼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게 저렇게 7등하고 졌습니다.